폭행도 모자라 갑질 매뉴얼까지 만든 정일선 현대 B&G 스틸 사장이 어제 사과를 했지만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. 전 수행기사들에게 이메일 사과부터 하겠다고 하는데 메일 주소 파악도 안 되고 또 누구한테 사과할지도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. 유혜린 기자입니다. 현대 B&G 스틸 관계자들은 주말인 오늘도 출근해 정일선 사장의 운전기사 폭행 파문에 대한 수습 대책을 논의했습니다. 지금 남동현들하고 회의를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. 정 사장은 폭언과 폭행을 가한 운전기사에게 직접 사과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사과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. 폭행 당한 사람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제보한 사람이 저희들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정 사장을 수행했던 운전기사에게 개별적으로 사과문을 보내는 방법을 검토 중이지만 메일 주소 파악 등에 시간이 걸린다는 게 회사 측 입장입니다. 정 사장이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은 들끓는 여론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입니다. 젊은 혈기에 자제력이 부족했다는 부분에 대해 인터넷에는 불혹의 나이에 혈기 변명은 비겁하다며 두 번 젊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느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. 정 사장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후속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TV조선 유혜림입니다.